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청소년 참여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청소년 참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UN, EU 그리고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청소년 참여를 상당히 강조하고 있고 청소년을 바라보는 시각이 보호해야 될 존재, 수동적인 존재, 뭔가를 우리가 줘야 될 존재 이런 존재에서 능동적이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행동할 수 있는 사회 발전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인식들이 점차로 확산되고 있고, 외국과 다르게 우리나라는 이런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라는 독특한 한국형 청소년참여기구, 유스 오르거니제이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조직들이죠.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조직, 청소년들만으로 이루어진 조직들. 이 청소년 참여 기구들이 역사도 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모르시죠? 인천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이 기구들을 소개시켜 드리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데 내가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목적을 가지고 나 이걸 하고 싶은데 나는 다른 청소년들이 저렇게 어렵게 사는 거에 상당히 안 좋아 보이고 저걸 개선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는데 도대체 내가 뭘할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조그마한 해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한국형 청소년 참여기구, 청소년 특별회의, 청소년 참여위원회, 청소년 운영위원회 뭐 줄임말 좋아하시니까 여러분들 줄여서 어떻게 하냐면 청특, 청참위, 청운위. 청특, 청참위, 청운위. 이렇게 줄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풀네임으로도 이야기할 거고 아마도 줄여서도 아마 이야기를 할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상당히 역사들이 있습니다. 청소년특별회의는 2004년에 시범 실시를 했고, 2005년부터 1회 청소년특별회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을 따지고 보면 2004회가 1회죠. 그런데 행정적으로 그렇게 되는 바람에 하여튼 2005년부터 1회. 그러니까 올해는 16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청소년특별회의의 청소년들의 정책 과제를 개발하고 제안하는 것을 1회부터 도와왔기 때문에 벌써 저도 16년째 이 일을 하고 있네요. 하여튼 청소년특별회의 청특은 청소년 기본법 제12조에 따라서 매년 개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4년에 시범 실시를 했는데요. 하게 된 계기는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대통령 정책 자료집, 그러니까 선거 자료집에 공약집이죠. 공약집에 청소년 특별회의를 마련해서 청소년들의 요구들이 정부에 전달되도록 그렇게 하겠다라는 이제 목적에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특별회의는 미국의 청소년 백악관 회의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호주의 라운드 테이블, 뭐, 그 다음에 홍콩, 뭐, 필리핀, 이런 데도 청소년들의 의견을 소규모지만 모아서 전달하는 이런 기능들이 있어요. 또 유럽, EU의 유럽 유스 카운실, 뭐, 유스 커미티, 이런 조직들이 유럽에 있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골고루 벤치마킹 하면서 우리나라에 적합한 청소년 정책 참여 기구를 좀 해야 되겠다 해서 나온 게 청소년 특별회의입니다.
물론 그 전에 청소년참여위원회와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하여튼 요건 독특하게 이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추구하는 바가 달라요. 그래서 청소년특별회의는 청소년기본법 12조에 따라서 운영되고 2020년 올해 제16회를 맞이했고 최근에 그 청소년특별회의 그 본회의 겸 결과보고회를 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보고회 영상은 따로 여러분께 그 동영상 안에서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의가 어떻게 활동해 왔는지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참여위원회는 그 뭐 여성가족부는 뭐 둘째 치고 하여튼 시도 시군구에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도지사에게 정책을 제안하는 것, 그 다음에 시장, 구청장에게 정책을 제안하는 것. 이런 그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있고요. 전국에 239개가 2019년, 그러니까 작년까지 구성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전국에 시도가 17개 있습니다. 17개. 그러니까 17개 더하기, 전국에 시, 군, 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있는 시, 군, 구가 아마 233개인가 234개인가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개를 합치면 한 250개 정도의 청소년 참여위원회가 구성되어야 되는데, 한 10개 정도, 10개, 11개 정도 구성이 안 되고, 현재 239개가 구성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뭐 거의 대부분이 구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시군구에. 왜? 법에 있으니까요. 법은 좀 조금 늦게 마련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법에 있어서 다 이제 구성이 될 건데,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 2항을 개정해서 2018년, 그러니까 재작년 6월에 시행되게끔 해서 청소년참여위원회가 구성이 됐다. 그래서 정부 및 지방정부의 청소년정책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게 청소년참여위원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주위에 청소년 수련관이라는 이름도 있고 청소년 센터라는 이름으로 청소년 수련관 역할을 하는 그 시설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는 청소년 시설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센터, 청소년 문화의 집 이런 청소년 시설에는 의무적으로 이런 청소년 운영위원회를 만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뭔 하냐?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조에 의해서 청소년 시설이 반드시 구성되게 되어 있고요. 전국의 청소년 시설은 한 800개 되는데 305개 이상 구성 운영되어 있어요. 근데 이 305개가 뭐냐 하면 정부에서 예산이 많이 없어서 정부에서 2012년 이후로 305개만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보면 예산 지원을 안 받는 많은 청소년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왜? 예산 지원 안 받아도 법에는 있으니까. 그래서 지역에서 받거나 뭐 이런 건데 하여튼 어찌됐건 그 청소년 백서 같은 이 정부 통계에 보면 300 지원 청소년 운영위원회 지원 대상을 305개로 이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305개라는 숫자가 나온 건데 뭐 큰 의미는 없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청소년 시설에는 전부 모든 시설에 청소년 운영위원회가 구성 운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 20명 이내 정도의 위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체로 청소년 참여위원회도 뭐 지역별로 다 다르고 시도별로 다르고 막 200명까지 있는 데도 있고 서울은 200명, 뭐 세종시는 100명 이렇게 시도 단위는 좀 규모가 크고요. 그 다음에 보통은 한 20명 이내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참여위원회도 청소년 운영위원회는 2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한다라고 법에 돼 있어서 20명 이내로 구성을 하고 있어요. 하여튼 이런 청소년 특별회의, 청소년 참여위원회, 청소년 운영위원회라는 한국형 청소년 참여 기구들이 운영되고 있고 이거 외에 요거는 법에 있는 거예요. 법에
법에서 구성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법에서 보장된 청소년 참여 기구들이고, 이거 왜 여러분 뭐 여기저기 보면 청소년 의회라는 게 있어요. 청소년 의회. 이것도 청소년 참여 기구예요. 그런데 법에 규정된 조항은 없고, 다만 정부의 그 계획인 제6차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 뭐 5개년 계획이죠. 정부 각 그 정책 영역마다 5개년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정부 합동으로 세운 청소년 정책 5개년 계획에, 그러니까 청소년 정식 명칭은 제6차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그 계획 안에 청소년 의회 활성화 이런 조항들이 있어서 하여튼 근거는 있어요. 하여튼 그런 청소년 의회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조직들이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청소년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청소년들의 역량을 정리하고 청소년들이 더 행복해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고 반영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뭐 여기에는 없지만 청소년의회, 다 타겟이 달라요. 그게 차이점이에요. 주장하는 곳이 다르다는 거예요. 청소년특별회의는 중앙부처에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청소년정책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데가 어딜까요? 아마도 청소년정책의 주무부처는 여성가족부이기 때문에 여성가족부에 다양한 청소년정책에 제안을 하고, 사실 더 많은 곳은 교육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청소년 대부분은 학생이에요. 청소년은 학생 청소년도 있고 또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도 있어요.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한데, 그렇지만 그 교육부는 학교 안에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정책들만을 하기 때문에 하여튼 교육부도 주요한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비슷한 숫자를 가지고 있는 거죠. 하여튼 이 청소년 특별회의는 이런 여성가족부, 교육부, 그 다음에 청소년 아르바이트, 청소년 노동이 관련된 거는 고용노동부, 그 다음 청소년의 문화, 예술 활동, 뭐 이런 거, 스포츠 활동 관련된 거는 문화체육부인가요? 하여튼 이런 중앙부처, 중앙부처의 전국의 청소년들의 의견을 모아서 제안하는 게 청소년 특별회의예요. 그래서 이 청소년 특별회의는 매년 개최합니다. 매년. 뭐 다 매년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청소년 특별회의는 그 2, 3월에 전국에서 위원을 모집해서 11월, 12월에 그동안에는 청소년 정책 의제 아젠다를 개발하고 아젠다에 따라서 정책 과제들, 정부에 제안할 과제들을 정리하는 과정들을 쭉 겪어요. 쭉 해서 그 결과물을 9월 말 정도 완성을 해요. 완성을 해서 10월 달에는 뭘 하냐 하면 그 완성된 걸 각 정부 부처에 해당되는 데 보내요. 너 받을 거냐? 이거 수용할 거냐? 우리가 낸 정책 수용할 거냐 말 거냐? 답을 달라 해서 이제 내는 거죠. 그러면 각 부처에서 검토를 해요. 검토를 해서 10월 말까지 이걸 종합하는 데가 여성가족부에서 종합하는 데 거기로 보내줘요. 그럼 여성가족부에서 이제 전체, 물론 10월에 협상을 하죠. 반영해라 라는 걸 계속 주장하기도 하고 서로 협의하기도 하고 수위를 낮추기도 하고 막 이런 과정을, 그게 부처 협의라고 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협의한 사안들의 최종 결과를 이제 11월이나 12월 결과 보고에 발표를 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발표가 있었는데, 보통 평균적으로 한 80% 중반대의 수용률을 보여요. 왜냐하면 부채 협의를 거치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감안이 되는 거죠. 하여튼 그런 식으로 청소년 특별회의가 운영이 됩니다. 청소년 특별회의 위원은 어떻게 될 수 있나요? 인터넷에 찾아보면 설명 자료들이 많이 있지만, 그 청소년 특별회의는 중앙에서 직접 선발한 인원과 또 대다수 인원들은 17개 시도의 이 청소년 참여위원회가 있어요. 17개 시도의 청소년 참여위원회, 시도 청소년 참여위원회가
지금 현재는 지역 청소년 특별회의가 자동으로 돼요. 뭐 이 두 개를 둘 필요가 없잖아요. 어차피 똑같은 비슷한 일을 하기 때문에. 하여튼 시도에서, 그러니까 시도 청소년 참여위원회는 두 가지 일을 해요. 시도를 위한 정책 제안도 하고 또 중앙의 정책 아젠다에 따른 정책 제안도 하고. 그래서 그걸 효율적으로 안에 인원을 분산해서 그렇게 전담해서 하도록 그렇게 시도해서 하고 있어요. 하여튼 청소년 특별회의는 범정부적 성격으로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정책을 제안해서 반영시키고 그 선발은 중앙에서 일정 그 영역들을 정해서 뽑고 그 다음에 지역에서는 17개 시도 청소년 참여위원회가 시도 청소년 특별회의로 자동 전환이 된다. 그래서 그 여성가족부 장관이 임명장도 주고 뭐 이렇게 다 해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활동을 1년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참여위원회는 청소년 특별회의랑 비슷하게 운영을 해요. 그런데 타겟이 시도 지사, 시장과 도지사죠. 시도지사를 대상으로 해요. 그러니까 시도의 공무원들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시군구의 시장, 구청, 구청장, 군수를 대상으로 그 정책을 제안하는 역할들을 청소년 참여위원회에서 합니다. 그 시군구에서 따라 알아서 그 매년 초에 뽑는 거죠. 인천 같은 경우는 얼만큼 있을까요? 인천광역시 청소년 참여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거는 얘들 이 친구들은 인천광역시 청소년 특별회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부평구면 부평구 청소년 참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평구 청소년 참여위원회, 부평구에 사는 우리 청소년들은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우리 부평구 청소년 참여위원회 위원들은 정책을 부평구 청장에게 정책을 제안해서 반영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청소년 운영위원회는 청소년 시설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운영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냐 하면 청소년 시설을 좀 더 청소년 친화적인 청소년들이 의미 있게 잘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큰 역할을 두 가지로 이제 나누어 보면 먼저 시설 모니터링을 해요. 시설 보면 청소년들이 보기에도 안전하지 않은 곳이 청소년의 눈으로 더 잘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안전하지 않은 곳. 그 다음에 깨끗하지 않은 곳. 그 다음에 시설을 활용하기 불편한 곳. 이런 시설을 모니터링해서 누구한테 제안을 해요? 시설장, 관장님들에게 제안을 해요. 시설장에게, 시설 운영 대표자에게 제안을 해서 그게 반영되도록 노력하는 게 운영위원회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는 시설 모니터링, 또 하나는 어떤 모니터링일까요? 또 하나는 프로그램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 시설에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과연 재미가 있을까? 과연 청소년에게 유익할까? 과연 청소년이 바라는 프로그램일까? 이걸 모니터링하는 거예요. 그걸 모니터링해서 역시 시설장에게 제안을 합니다. 이 프로그램에 내가 참여해보니까 별로 안 좋더라. 이거 청소년에 도움이 안 되고요. 이런 방향으로 해야 좋아합니다. 그리고 의미가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진짜 바라는 거는 이런 프로그램이에요. 이런 프로그램이 지금 없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라는 것들을 제안을 합니다. 그걸 제안하면 이 시설 운영 대표자, 관장님들께서는 그걸 모아서 타당성을 심의를 해요. 왜냐하면 돈이 없는데 막 할 수는 없잖아요. 시설 짓는데 이런데 뭐 하는데 돈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산? 과연 예산이 있는지. 그럼 예산을 제안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언제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서 우리 청소년 운영위원회 위원들께 다시 보고를 합니다. 수용 여부를 이제 알려드리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근본적인 문제라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장기 과제로 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금방 해결할 수 있으니까 하겠습니다. 요 프로그램들은 이렇게 개발해서 이런 것들을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의 이런 문제는 제기하신 대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서 내년부터는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하여튼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 게 이 청소년 운영위원회예요. 여러분, 이런 청소년 참여 기구들이 계속 운영되면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많이 개선되었고요. 이 청소년 특별회의, 청소년 참여위원회, 청소년 운영위원회를 잘 운영했는지, 특히 지역에 시도 청소년 특별회의, 시군구 청소년 참여위원회, 그 다음에 청소년 운영위원회가 잘 운영되었는지 아닌지를 정부에서는 그 시설, 그 다음에 운영 주체를 평가를 합니다. 해서 잘한 곳은 장관님 상도 드리고, 장관 상도 드리고, 대통령 상도 주고, 상을 줍니다. 못하는 곳은 평가를 해서 반성하도록 합니다. 진짜 해도 해도 못하는 곳은 그 시설을 운영하는 쪽을 바꾸기도 합니다. 이렇게 평가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런 조직들이 법의 입법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역할들을 합니다. 자, 보니까 청소년 특별회의, 청소년 참여위원회, 청소년 운영위원회는 각각의 타겟이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 운영위원회는 청소년 시설이니까 아주 독특하게 분리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 특별회의와 청소년 참여위원회는 정부와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정책을 제안해서 반영시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보니까 힘센 데가 또 있어요. 또 정책을 제안해서 반영시키도록 노력해야 되고 예산을 심의하고 또 정책을 제안하는 이런 곳이 또 있더라고요. 그게 어딥니까? 크게 보면 정부의 국회입니다. 국회. 국회의원들 힘세지 않습니까? 예산을 주무르잖아요. 하여튼 국회에 행정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부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를 대상으로 정책을 제안하는 거. 그 다음에 지역에 가면 지방의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방의회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책을 제안해서 그럼 행정에서도 제안하고 입법하는 곳에도 제안하며 아니 이렇게 참 윈윈이 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청소년 의회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의회에서는 지방의회의 정책을 제안을 합니다. 제안해서 행정에도 제안하고 의회에도 제안해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좀 더 행복한 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많은 정책을 반영시키도록 노력을 하는 거죠. 하여튼 이런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청소년 참여 기구들을 이용해서 청소년 참여를 활성화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소년 특별회의는 중앙에 있는 거고 2020년 청소년 백서에 청소년 참여위원회는 239개가 지역별로 이렇게 쫙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천은 인천광역시 하나와 9개의 구군의 청소년 참여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은 참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참여가 세상을 바꾸니까요. 그 다음에 청소년 참여에 대한 현황과 요구인데요. 요 부분은 빨리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13년에 조사를 한 내용인데요. 뭐 청소년 특별회의, 청소년 참여위원회, 뭐 참여 정도 5점 만점에 하여튼 보통보다는 좀 높은 수준의 참여를 하고 있고요. 참여는 친구 또는 선배 권유, 학교 선생님 권유, 뭐 게시판 이런 것 통해 자발적으로 이런 순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참여한 경우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전 2000년대 초반만 해도 학업을 위해서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다음에 참여 동기는 뭐냐? 참여 동기가 그런 거죠. 상급 학교 진학이나 학업 때문에 참여한다는 경우가 상당히 줄어들었어요. 근데 옛날에는 믿기지 않겠지만 이게 가장 높았습니다. 지금은 자기 개발, 청소년의 권익, 자신의 역량을 개발하거나
아니면 주위의 다른 청소년들을 위한 일에 하는 거죠. 와, 우리나라 청소년들 얼마나 멋집니까? 이렇게 변화하고 있더라. 이 비율들은 최근에 와서 더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성취기대 수준, 뭐 참여 기간 이런 거는 뭐 보시고 횟수 이런 것도 나중에 PPT를 보시면 알 수 있고요. 뭐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느냐 주로 이게 청소년 특별회의 청소년 참여위원회는 당연히 의견 반영, 정책 반영 활동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문화활동, 행사 기획 운영 이런 것들도 많이 하고 있고요. 청운위는 행사 기획 운영 이런 것들도 많이 하고 있더라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지원이 충분하냐 하여튼 보통 이제 평균 이상의 지원들 청소년들은 청소년 지도자 역할들에는 아주 만족을 많이 하는 걸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청소년 참여 수준. 지금 이때의 청소년 참여 수준은 1.9의 한 2단계 정도. 그러니까 UN의 5단계 아까 말씀드렸죠. 그 5단계에서 2단계 정도를 상회하는 그런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아마 훨씬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회인식도 개선하고 또 입시제도 개선하고 왜 입시제도 개선일까요? 이 입시제도가 청소년들을 얽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지나는 사람 누구를 만나도 우리나라의 입시제도 교육 문제의 가장 큰 문제는 입시제도고 입시제도는 우리나라 사람 누구를 만나도 다 문제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고쳐지지 않아. 상당히 그 제도를 바꾸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하여튼 어찌됐건 이 입시제도 때문에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게 가장 문제고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 그 다음에 사회인식 개선 이런 부분들도 청소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만족도는 한 이 참여한 청소년들의 만족도인데요. 상당히 아주 높다라는 아니지만 대체로 만족한다 이런 수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하냐 하니까 상당히 필요성은 5점 만점에 거의 뭐 90점 수준 아니겠어요? 상당히 필요하다라고 활동해 보니까 이제 생각이 많이 드는 거고요. 긍정적인 변화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 다음에 부정적인 변화는 안타깝습니다만은 참여하면 공부하는 시간은 당연히 이제 좀 부족하겠죠. 그 다음에 의도한 바를 이루지 못한 허탈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열심히 해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부족한 게 가장 어려웠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참여 기구들이 서로 잘 융화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 개선할 필요가 있고 또 청소년 참여 청소년들이 학업 병행하니까 상당히 어렵더라라는 것들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건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연구자로서, 박사로서 여러분께 그냥 일반적인 용어로 청소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청소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본적인 거는 뭐 이런 청소년들이 실질적으로 정책에 참여할 수 있게 해야 되겠다는 거. 그 다음에 청소년 참여 기구와 정책 기구의 긴밀한 파트너십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 그 다음에 각 참여기구의 정체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아까 말씀드린 청탁, 청참이, 청운이 이 세 개의 정체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청소년 참여기구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정책에 많이 반영되어야 되겠다. 아까 자료 보니까 조사 자료에서 1등으로 나온 게 참여했는데 허탈하다. 왜? 의견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니까. 근데 요즘은 옛날보다는 많이 나아졌습니다만은 그래도 여전히 반영률이 청소년 특별회의 같은 경우는 정부 부처와 차전에 한 달간 업무 협의를 부처 협의를 하기 때문에 설명도 하고 조율도 하는데 지역에서는 상당히 청소년들의 의견이 반영이 어렵다. 물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청소년들이 의견 내는 것들 중에 너무 비싼 것들이 있어. 잡월드를 우리 동네에도 지어달라. 3천억 넘게 들어가는 건데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만 해줄 만한 것도 많거든요. 장기적으로 아닌 단기적으로 할 만한 것도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한 이런 공무원의 몰 이해 잘 이해하지 않는 해주려고 하지 않는 이 공무원의 특성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파헤쳐 나가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상향식 또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들의 의견이 중심이 되어가는 상향식 모델, 그게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청소년 참여기구들이 활성화되어야 되는 건데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청소년 참여기구의 사회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대표성을 강화해야 되겠다. 공정하게 잘 뽑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실질적인 권한을 줘야 됩니다. 인파워먼트라고 하죠. 권한 부여. 그래서 청소년 참여기구에 권한을 줘서 참여기구들이 잘 청소년 중심으로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굴러갈 수 있게 해야 되고 성인들은 그걸 옆에서 지원하는 조력자 도와주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홍보도 강화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이 청소년 참여기구를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홍보가 부족했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지 않으시죠? 그래서 많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정, 학교, 지역사회 연계 강화입니다. 아, 우리 부모님들 청소년 참여기구 활동한다 그러면 아, 공부해야 될 시기에 저런 한다 그러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을 잘 병행할 수 있고 또 설득할 수 있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청소년 관련 학과에 진학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거기에는 이 활동들이 그 포트폴리오에 가산이 돼서 도움이 됩니다. 뭐 저도 한번 그 선발 대학 입학 사정하는 데 가봤는데 가서 심사를 해봤는데 이런 부분들이 많이 고려가 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참여기구 활동들이요. 그 다음에 국제기구와의 협력도 강화해야 되겠다.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국제란 말 꺼내기도 상당히 힘든데 어찌됐건 그 인터넷상이라도 다른 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친구들과의 이 결합들 이제 좀 많이 필요하고요. 유엔 청소년 총회 이런 것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 관심 많으신 분들은 검색해 보시면 그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또 이제 여성가족부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선발을 해서 보냅니다. 작년까지 계속 그렇게 해왔거든요. 그래서 어찌됐건 올해도 뭐 어쨌든 식으로든지 할 거 아니에요.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코로나 시절이지만 코로나 시대에 외국을 나가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어떤 방식으로든지 국제적인 협력을 해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 그런 부분에도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시면 참여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청소년 참여기구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참여기구 청소년들 개인의 역량도 강화해야 됩니다. 자, 청소년의 청소년 참여위원회 굳이 그게 아니더라도 학교에는 학생회가 있습니다. 학급에 또 다양한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해서 활동을 잘할 수 있으려면 어떤 능력이 필요할까요? 모든 위원회는 회의체입니다. 회의. 회의를 잘 진행해야 돼요. 회의를 잘 진행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능력이 남의 의견을 잘 듣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경청하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양한 의견이 나오면 그걸 전부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걸 모아서 조정하고 판단하고 하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디시전 메이킹이에요. 의사결정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수결의 원칙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그게 뭡니까?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실현해야 됩니다. 하여튼 이런 다양한 능력들을 하루아침에 배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많이 참여하면서 터득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역량을 배울 기회가 있으면 이런 역량을 통틀어서 다양한 역량들 이제 리더십 역량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런 리더십 캠프나 리더십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청소년 시설들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거기에 참여해서 여러분들의 역량들을 발산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도자들 역량도 강화해야 되겠고 또 이걸 지원해 주는 조직들이 있습니다. 사무국이라고 그러죠. 사무국. 사무국의 역량도 강화해야 되겠고 그 출신 선배들을 잘 조직해서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유럽의 유스 카운실이나 유스 커미티의 사례들을 보니 유럽은
그 출신 선배들이 사회에 다양한 방면으로 진출을 합니다. 그 진출한 친구들이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은 돈으로 지원을 해요. 법률가가 된 사람들은 법률적 지원을 해줘. 그 다음에 회계사나 뭐 이런 사람 된 사람은 그걸 지원해줘. 그러니까 사회 각 분야로 진출한 선배들이 자기가 몸담았던 그 청소년 위원회, 유스 카운실, 유스 커미티를 위해서 많은 지원을 자기의 특기를 가지고 해준다는 거죠. 선배 조직의 활용이 우리나라는 아직 더뎌요. 아직까지도 잘 못하고 있어. 지금 몇십만 명이 거쳐갔는데도 잘 못하고 있어서 이게 대한 강화가 필요하고, 잘된 곳에 우수 사례들을 전파해서 다른 곳, 것도 모두가 잘될수 있게 그렇게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추진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장기 계획도 마련하고, 뭐 법제도도 정비하고, 또 네트워크, 청소년 특별회의, 청소년 참여위원회, 청소년 운영위원회, 청소년 의회, 이런 것들이 서로 오밀조밀하게 서로 도우면서 해야 되는데, 그냥 지금 현재는 서로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면서 서로 협력을 잘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지역의 청소년들의 문제가 우리나라 전체 청소년들의 문제이고, 지역의 청소년들의 요구가 우리나라 전체 청소년들의 요구일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청소년 시설에 있는 요구들이 전체 청소년들의 요구일 확률이 상당히 높아져요. 높습니다, 실제로. 왜? 우리는 비슷비슷한 우리나라 대한민국 청소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요구들이 서로 각 곳곳에서 같은 목소리를 낸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또 청소년 의회에서도, 의원들을 향해서도. 그래서 이런 의견들을 모아서 할게 필요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강화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또 예산도 지원해 줘야 되고요. 또 여러분들의 활동이 솔직히 청소년 참여를 강조하는 제가, 청소년 분야의 연구를 하고 있는 제가 학업과 연계된 뭔가를 하자는 게참 이상한데요. 근데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면, 여러분들이 잘 활동할 수 있게 한다는 거에 하기 위해서라면, 청소년 활동과 청소년 참여 활동, 또 다양한 청소년 활동과 학업, 상급학교로의 진학이나 이런 부분들이 매칭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매칭할지를 제가 사실은 올해 연구를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건 뭐 여러분들 제 이름으로 나중에 검색을 해보시면 될것 같은데, 여러분들 할 일은 아니고 저와 정부 부처가 협의해서 이렇게 해야 될 일인데, 하여튼 여러분들의 한 활동들이 효과가 검증되고 여러분 부모님께도 이뻐십시오, 이렇게 학업에도 도움이 되고 개인의 역량도 강화됩니다라는 것들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저희들이 키트도 만들고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증명해서 청소년 활동들을 해도 누가 말리지 않고 서로 격려해 줄수 있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청소년 참여에 대해서 1부에서 알아봤고, 두 번째는 청소년 참여 기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청소년 참여는 굳이 UN에서 이야기 안 하더라도, 국제기구에서, 선진국에서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사회 발전의 동력입니다. 수많은 청소년들이 때론 운동선수로, 때론 예술가로, 또는 때론 음악 미술로, 때론 과학자로, 우리나라의 많은 청소년들이 국위를 선양하고 우리나라를 이끌어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청소년 참여기구 출신 청소년들이 현재 당당한 사회인이 되어서 때로는 청소년들을 지원하고 때로는 사회를 이끌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소년과 관련된 문제, 나와 관련된 문제, 내 친구와 관련된 문제, 그리고 내가 사는 지역과 관련된 문제, 내가 다니는 학교와 관련된 문제,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청소년 참여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청소년 참여가 없으면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학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과 관련된 다양한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피력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선두에 서서 이런 일들을 해보고 싶다, 이런 청소년들이 계시면 청소년 참여기구에 참여하십시오. 그리고 세상을 더욱더 청소년들이 행복한 세상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이상 안내 말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